유명한 문제니까 아마 행시했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행시 외시했던 분들은 이 문에서는 더 경우의 수를 많이 없애는 게 더 확정될 것 같아요. 여기 중에 경우의 수를 제일 많이 없애는 것이 기억는 디귿 리을 중에 뭡니까? 디귿이죠. 일단 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곱근 1의 제곱은 1. 그럼 당장 개수를 9개로 줄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얘를 보고 이걸 더 줄일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2개 정도 더 집어넣으면 얼추 딱 그 정도 느낌은 일단 나. 니은 리을을 봐봐. 니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게 필요해. 겹치는 게 없으니까. 그럼 니은 리을 두 개 있는 거를 지워. 그럼 얘밖에 안 남으면 30초 문제다. 41보다 낮은가 4의 배수인가 제곱근을 갖고 있는가. 제곱근 중에 41 중에 높다 크다 이렇게 크게 되면 여기에 4의 배수 4의 배수이냐 아니냐 빠지면 정답 나올 수 있을 겠대. 그쵸? 이렇게 문제 보는 문제입니다.